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아,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구나라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. 하여간에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한 달에 한 400 얼마 정도를 항상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요? 네, 이자만.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정말로 제 전화번호에 있는 한 60% 정도 이상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예, 근데 진짜 돈 빌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. 어머. 예, 라는 생각이 들고 아,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헛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고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나밖에 없다. 그래서 제가 사채업자를 찾아갔죠. 구로공단에 있는 곳이었어요. 4층짜리. 예,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. 네, 이걸 찾아가서 제가 무릎 꿇고 네네. 얼굴 다 알죠. 아, 근데 유명하실 그때 뭐 세준이 하고 그렇죠. 완전 얼굴 다 알려졌을 때죠. 제가 이제 작품 출연하는 거에 앞으로 출연료 나올 걸 압류하고 네,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게끔 하고 그리고 그러고서 차를 찾아오는 조건으로 차를 찾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가 저기 주차되어 있는 게 보여요. 제 차가 약간 금색깔이었는데 네. 차한테 다가가면서까지 울었어요 제가. 네,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아,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는 절대 이 눈물의 의미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결혼 전에 이런 일을 당해서 참 다행이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, 원부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는 못할 것은 없다. 내가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나 책임은 내가 절대 너한테 돈 빌린 사람은 없더라. 뭐 그분들도 그렇겠죠. 1, 2푼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홀어머니? 그렇죠. 저희 어머님 그때 당시에 말로 못할 표현이 좀 많이 늙으셨죠 그때? 네, 뭐 공포지 않겠어요. 그게 이게 아침에 그쵸. 집행관이 와가지고 네. 또 배로 해준다고 또 딱지를 뒤에다 붙이더라고요. 네. 네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네. 아, 아시나? 네, 뒤에 저기 TV 뒤에다 붙이죠. 그러니까 네. 그런 식으로 배를 또 해주긴 하는데. 그다음에 근데 이제 작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앞에 붙이죠. 아 맞아. 예. 네. 네. 아, 저도 예, 네, 그 소송 때문에 겪었었거든요. 근데 그걸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뭐 의미가 있어?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그게 엄청난.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또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그냥 온다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문을 열어요?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증인 같은 사람이 와서 같이 들어가서 아, 이 집에 물건은 손 안 대고 이것만 붙이고 간다. 라는 거 이제 옆에 이제 증인 같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경찰을 대동해서 문을 딸 수 있어요. 맞아, 맞아. 열쇠공을 불러서. 남의 집을요? 네, 맞아요. 문을 집행관을 해가지고 이제 증인이 있으면. 정당한 거예요?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. 아, 정당하다고. 아,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사실 열쇠공 부르고 뭐 이런 건 생략된 채 그냥 항상 가족들이 있고 뭐예요? 당신 누구예요? 그런 거죠. 애들 막 들어가 있어, 들어가 있어. 이렇게 막 들어와서. 뭐 이것만 봤었는데. 아, 집에 아무도 없으면. 그리고 딱지도 저기 여러 장 안 붙이고 딱 하나에다만. 그래서 이 물건 왜 뭐 여러 개를 뭐 이렇게 한다, 뭐 이렇게 한다더라고요. 그때 벨소리가 뭐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떤 그런 벨소리에요. 캐피탈에서 오면 전화 벨소리 항상 해놨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공포가, 그 벨소리가 저한테 공포였어요. 아, 뭔지 알 것 같은데요? 그 벨소리 뭐였어요? 그 뭐 옛날에 저기 뭐야 무슨 캐논. 뭐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있어. 캐피탈에서 오면 고상을 뭘 깔아 놓으셨네. 그럼 뭘 깔아? 아니 돼요? 그다음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부재중 전화 와 있거나 그러면은 좀 약간 아 그죠. 기분이 그죠. 기분이 완전. 네. 네. 그 제가 강수현 선배님한테도 돈을 빌릴 생각도 했었어요. 오. 아, 네. 이게 예, 힘들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진짜, 되죠.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. 네. 네. 그리고 저희 주차장에 항상 사람이 와 있다가.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.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. 공포. 공포죠. 맞아. 빚을 어떻게 다 갚으셨어요? 제 동생 회사의 사장인데 예, 저랑 뭐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었었어요. 예, 이제 그 사람이 술 한잔 하면서 제 동생이 그냥 오빠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그러냐 뭐 마음 쓰지 마 너무 이렇게 신경 끼치지 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빌려줘서 오히려 이제 그 기억이 이제 그냥 생생하게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60%가 되는 제 전화번호를 다 전화했던 사람은 절대 그런 도움이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 걸리는 거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. 진짜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김희선 씨 만약에 그때 좀 친분 있어가지고 희선아 내가 뭐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서 조금 필요한데 돈 꺼줄 수 있겠냐면 꺼줬어요? 저는 그 돈 꺼주는 게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다 선배 인생 선배님들이 여기 있는데 저는 그냥 얼마를 드리겠어요.
그걸로 아, 오빠와 인연이 아니야? 좀 나빠질까봐 차라리 만약에 오빠가 저한테 1,000,000원을 빌려달라 했으면 저는 그냥 500,000원을 드리겠어요. 많이 얘기하겠다, 단위를. 한 2억만 꺼주세요. 지금 보니까 반 정도 주네요. 반 정도 주네요.